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정말 좀 관심 가지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좀 매매 물건이 나왔고요. 제가 지금 먼저 둘러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신봉리 중에서, 옥천 전체 중에서, 예, 제가 가장 손에 꼽는 지역이고요. 저도 나중에 이쪽 근처에다가 좀 실거주할 주택을 지을 만한 계획을 갖고 있는, 예, 그만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3억대 사실은 없습니다. 금액대가 대부분 6억에서 뭐 7억, 10억대 주택들이 즐비해 있는 고급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 좀 사놓으시면, 지금 당장은 거주를 안 하시더라도, 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뭐 바로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을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좀 와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또 새로 싹 했더라고요. 네, 군에서 아마 해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편안합니다. 진입로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바로 앞에 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은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여름철 되고 하면 좀 그냥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혹시라도 수해 피해가 있을까봐 공사해 놓은 거 보십시오. 굉장히 공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위에 있는 주택인데, 지금 경계 따라서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이나 주차 박스 뭐 이런 부분도 다 보시면, 토목 공사비만 해도 아마 상당히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단점인데, 주차를 하시고 좌측에 약 한 20여 개 좀 되는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네, 주택의 뒷부분에 도로에 주차를 하시고,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후문으로 진입을 하셔야 그게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짐 같은 거 있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계단을 통해서 한번 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철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짐이 있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메인 마당이 이렇게, 네, 펼쳐집니다. 잔디 식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정말 내 집처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는 집들 보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좌측에 여기도 뭐 이렇게 벽돌 화단, 그 다음에 정화도 매립돼 있고, 네, 텃밭도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어요. 세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 주실 땐 세입자를 잘 만나야 돼요. 주택의 좌측도 보시면 여기 야외 수도가 지하수 관정, 그 다음에 주택의 내부로 통하는 방화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크통까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외부는 그렇게 특이할 거는 없어요. 토지 모양은 이제 정방향 토지로 되어 있고,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시면, 네, 주택의 외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 마감은 이제 사이딩이죠. 시멘트 사이딩 마감, 그리고 뭐 몰딩 이제 코너 부분 마감은 다 징크, 지붕은 슬라브 지붕,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택의 우측 부분의 일부도 또 이렇게 징크로 포인트 낸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앞에 현관문 쪽에, 거실과 현관문 쪽에는 해가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방부목 데크 있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렉산으로 차양막을 추가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해가 잘 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겨울에 좀 단열 부분이나 난방 부분에서 좀 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경계에 따라서는 지금 철제 펜스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와보셔야 좀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주변에 예쁜 집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진입로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 따라 올라가면 또 바로 산책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려견들 산책하는 부분이라든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그럼 좀 주변 환경이 좀 중요하니까요. 예, 뭐 제가 뭐 단점이라고 뽑을 게 사실은 진입로 빼고는, 진입로가 아니죠,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나 주택의 후문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 빼고는, 예,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이렇게 있고, 우측에 신발장, 바닥 타일,
예, 그리고 도배지로 뭐 이렇게 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측이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이렇게 생각보다 좁진 않아요. 예, 그리고 깔끔하게 지금 뭐 다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나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도 뭐 모던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돼 있죠. 예, 화이트 앤 블랙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공간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 바로 주방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방화문도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빨래 세탁기가 열심히 예, 돌아가고 있네요. 문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1층에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과 주방 이렇게 있는데, 뭐 거의 정남향이라서 굉장히 좀 예, 해가 너무 좀 물 좀 과할 정도로 해가 잘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겨울에 정말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뭐 한 25만원 30만원 정도 이렇게 난방비가 나오신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일조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주방과 거실 오픈형 구조로 돼 있고요. 주방은 일자 주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게. 현재는 인덕션, 저거는 빌트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가실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 정도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위치를 바꾸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식탁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거실에, 이렇게. 예, 거실에 이제, 거실을 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식탁, 다이닝룸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1층 공간 이렇게 있고, 한 2, 3인 가족이 지내시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이렇게 또 예, 수납 공간이 좀 있고요. 계단이 창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층은 이제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이 이제 메인 공간으로서 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하시기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집성목으로 마감이 돼 있고, 네, 이렇게 좀 돌아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폭이 그렇게 좁진 않네요. 계단 폭이. 네, 좁지 않고.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는 2층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0평 정도 된다고 하세요. 올라오시면 넓은 거실이 이렇게 네, 펼쳐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욕실이죠. 2층의 욕실. 예, 뭐 동일한 컨셉입니다. 1층 욕실과는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좌측이 이제 방, 2층의 예, 방인데 예, 아담합니다. 아담하게 됐고, 뭐 장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져가실 것 같아요. 장은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사실은 거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가 또 있어요. 네, 테라스 공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공사한지는 오래돼 보이진 않고, 테라스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 네, 뭐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려다보는 조망권도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좋죠. 네, 조망권 정말 훌륭합니다. 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넓은 거실 공간과 테라스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수는 약 1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네, 3억대죠. 3억대 전원주택이었고요. 3억대라고 해서 제가 대지 면적이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상당히 마당도 좀 여유롭게 있고, 물론 뭐 3인 이상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적이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2, 3인, 예, 2, 3인 정도 가족 구성원으로 거주하기에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지역에 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와서 좀 실제 좀 눈으로 보시고 그러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매물이었고, 뭐 단점이 없진 않지만 예, 단점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내부 컨디션도 괜찮고요. 여러모로 뭐 준신축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